오늘 이슈는 비행운, 존중 랩, 장학금 꿀팁입니다. 하늘에서 무지갯빛 비행운을 내뿜는 비행기.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 같죠. 포토샵으로 조작한 거, 노노 아니고요. 호주 출신의 사진작가 마이클 마스턴이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는 아주 로맨틱한 사연이 담겨 있어요. 여자친구의 사진을 좀 더 특별하게 남길 순 없을까 고민하던 마이클. 승무원이 여자친구를 태운 항공기를 카메라에 담기로 한 겁니다. 3년 전부터 이렇게나 많은 사진을 찍어왔대요. 태양과 달이 걸린 사진은 물론이고요. 응축된 무지개까지 포착. 특히 이 무지갯빛 비행운은요. 아주 보기 드문 현상이래요. 공기 중에 수분이 많을 때 비행기가 뽑는 온무가 얼음 결정체를 만드는데요. 이때 햇빛의 각도에 따라 무지개 색채를 띠게 된답니다. 맨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어서 특수 카메라 장비까지 필요하대요. 사랑하는 연인이 찍은 사진은 늘 예쁘게 나오잖아요.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찍어서 그런지 비행기에 걸리는 상공의 모습마저 아름답네요. 교감 선생님 말씀 듣다가 돌아본 경험 저만 있는 거 아니죠. 그래도 졸음은커녕 선생님 말씀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아서 문제라면 믿으시겠어요? 한 교육감의 메시지가 누리꾼들을 중독시켜 화제입니다. 내용은 타인을 존중하자인데요. 반갑습니까. 부산시 교육감 김석준입니다. 리스펙! 존중! 존중! 지금 당장 해봅시다. 존중! 존중! 리스펙! 리스펙! 일단 기다려봅시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직접 제작해올린 영상 맞고요. 마약과 같은 멜로디 덕분에 존중할게요. 제발 머릿속에서 나가주세요. 교육감이 고3 학생에게 수능 금지곡을 풀었다며 엄청난 호응을 이끌고 있습니다. 외교부, 인천교육청, 한국기계연구원 등 정부 부처 공식 계정들도 영상을 보고 리스펙을 외치며 댓글 파티에 동참했습니다. 벌써 50만 조회수를 기록했으니 중독성은 입증된 셈이죠. 영상을 기획한 건 부산시 교육청의 장학사들인데요. 어렵고 무겁다는 교육청 이미지를 버리고 학생의 눈높이에 맞추고자 2세 기획을 준비한 거죠. 여러와 같은 성원의 1시간 버전의 존중 랩을 셀프로 풀기까지, 이거야말로 눈높이 교육 아닐까요? 존중! 힝! 등록금 신청하려고 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이미 개강해버리신 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개강 이후에도 신청 가능한 장학금 혜택 모아봤습니다. 우선 현재 1학년 새내기들을 위한 장학금이 있는데요. 최대 6학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국내 학사 장학금이 있고요. 국내 최초 육성형 여성 장학재단인 부울 장학재단에서 22살 이하 1학년 여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도 있어요. 2학년부터 졸업까지 등록금 전액과 학기당 60만원의 자기 개발비까지 별도로 서울 장학재단에서 주는 유형 학업 장학금도 있는데요. 서울 4년제 대학 재학생 중 3학기 이상 7학기 이하인 학생을 대상으로 총 400만 원을 준대요. 경기도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거주한 대상자에 한해서 총 300만 원을 주는 경기 광주시민 장학금도 있습니다. 장학금도 서울로만 주느냐 하실까봐 수도권 외 장학금도 준비했습니다. 강원도 사시는 분들 손! 27일까지 모집하는 금강 장학회 장학금을 노려보세요. 광주 광역시 서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여기로! 대전시에 거주하거나 대전 소재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여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그나마 빠른 법이죠. 자세히 찾아보면 이외에도 너무나 많으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각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무운을 빕니다. 뿅!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여러분도 저희 존중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일사F 존중! 리스펙! 안녕!